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에게 도움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지난 방송은 제가 어디서 여러분에게 도움드렸죠? 바로 해발 510m 이렇게 산 속에서 등산을 하면서 도와드렸는데 뒤에 등산객분들도 지나가시고 참 좋았죠.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 믿고 그래서 오늘은 보시다시피 뒤에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죠? 바로 여기는 어디냐? 날씨는 좀 흐리지만 굉장히 드넓은 바다가 있는 울산이에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그런데 여기에 왜 왔느냐? 바로 뒤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멋진 전함이 보이죠?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호위함 울산함이요. 울산함. 이 전함. 이 전함이 전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멋진 활약을 보이다가 퇴역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에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울산함에 활약을 했던 것처럼 역시 오늘도 제가 활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일단은 지금 인터배터리가 개체가 시작됐어요. 시작이 되었고 인터배터리에서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 바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SK온은 지금까지 출시되지 않았던 지금 신기술을 여기서 선보이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초소형 파우치 배터리팩을 또 개발했다. 그래서 무게를 굉장히 낮춰서 이제 연비를 상당량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서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게 바로 배터리 팩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개 기업 그리고 그 외에 에코프로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포스코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금양 더불어서 고려 아연이죠.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시작하는 고려 아연. 이 일곱 개 종목이 지금 일단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진행되는 코엑스 행사 여기에서 인터배터리에서 그 3일 동안 수익을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지금 여지가 발판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여기에서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에코프로와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 새로운 또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신규 자금을 유입을 시켜서 투자 자금을 모아서 또 새로운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되죠. 특히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코스미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는 주가가 이렇게 어찌 보면은 수급이 조금 더디고 있어요. 왜냐?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코프로는 수급이 이제 더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무튼 간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너무 저렴한 가격에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보다 포스코홀딩스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따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또 중요한 건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리튬이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72위안까지 떨어졌다. 85위안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리튬이 우리가 하락하는 걸 봤듯이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상승하는 걸 봤을 때는 한 번 상승을 해주게 되면은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돼서 리튬 가격이 올해 올라갔을 걸 가정했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2018년에 아리엔트나 리튬 유물을 이제 거액을 줬죠. 3천억을 투자해서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간 5만 톤의 리튬 염이 나와요. 이거를 또 수산화 리튬으로 정지했을 때는 상당한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호주 리튬 광산을 지분을 2.5%를 확보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또 리튬 정광을 캐낼 수 있죠. 그리고 맥더민 리튬 점토. 여기서 몇 억만 톤의 리튬이 추출된다. 그러면 이 리튬을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해도 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양극재를 공급을 해도 돈이 되지만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저렴한 리튬 가격일 때 이 리튬을 많이 생산해 놓게 되면 그냥 리튬염이나 정광 자체로 그냥 팔아도 어떻게 된다? 바로 마진을 굉장히 많이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 증대가 된다. 역시 포스코 홀딩스도 가격이 너무 저렴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바로 인터배터리에서 선언했죠.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와 리튬 사업 외에도 음극재 그리고 이제 전해질 분리막 사업까지 손을 대겠다.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와 양대산맥을 그리는 상황이 됐어요. 예전엔 포스코보다 훨씬 더 앞섰지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음극재와 양극재를 같이 생산하는 기업이 포스코다 보니까 이제는 에코프로도 그것을 생산하지 않으면 경쟁을 할수 없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이렇게 구체적인 그리고 강력한 이제 비장의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한 거죠. 더불어서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는 전구체죠. 전구체 생산액을 무려 1년 연간 21만 5천 톤까지 확대하겠다고 과감하게 또 설정을 했고요. 그렇죠, 여러분? 더불어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이슈를 더 봐야 돼요. 무엇이냐? 바로 ETF 지수 추종. 우리나라 밸류업이죠. 일본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 지수가 현재 500개 기업들 종목들 중에서 가치가 뛰어난 종목들 150개 종목을 이제 선택하는데 뽑아서 이거를 구성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은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게 하나가 더 생겨나오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할 텐데 추가 자금이 당연히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 자체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 기업의 가치가 더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고평가라기보다는 원래 좋았던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 ETF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이미 거의 사실상 뭐 편입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상당 기간 ROE가 8% 이상 그리고 PBR이 1배 이상인데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무엇이 아쉬우냐? 바로 지금 PBR이 1배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걸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그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숙제고요. 이걸 끌어올리고 ETF 지수 추종에 편입이 됐을 때는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에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지금 숙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리튬, 니켈 가격 상승 그리고 인터 배터리에서의 지금 투자자 확보. 그리고 이제 신기술들로 인한 앞으로의 생산량 극대화, 그리고 공급계약권, 그리고 극대화. 이제 공급계약권이 늘려간다는 거죠. 인터패터리에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이제 ETF 지수 추종. 이세 가지 이슈가 아무래도 2차 전지를 올해는 또 역시 작년에 이어서 주도주 자리에 자리매김해 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요. 수급이 약간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한달 동안 60만 주 가까이 매집을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수급이 약간 더디느름 보여주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냐? 바로 공매도 세력들의 잔고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일부 외인과 기관들이 현재 어찌 보면은 기대감 소멸은 아닌데 기대감이 이제 인터 배터리와 ETF 지수 추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리튬과 니켈 상승 이게 들어가기 전에 어찌 보면 한 번은 눌러주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에코프로 BM에 우리가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전에 없었던 패턴이 생겼어요. 일정한 패턴. 그게 무엇이냐? 이 눌림목 구간을 한번 그려주는데, 그게 5일선에서 7일선까지 한번 끌어올리고, 거기서 한번 눌림목 구간을 3일선 정도 그려주고, 다시 또 5일선을 끌어올리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또 3파동을 그린다. 이게 전형적인 상승 5파동, 하락 3파동을 그려주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상승 추세선을 타고 눌림목 구간을 그려주면서 올라가고 있다. 하락선이 아니죠. 하락 추세선이 아니에요. 하행선이 아니라 상행선을 타고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 에코프로는 40만 원대 박스권 바닥을 벗어나서 60만 원대 횡보하고 에코프로 BM 역시 30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제가 그러면은 우리 주주님들, 시청자 여러분 가장 궁금하신 게 뭐죠? 바로 목표가죠. 목표가를 그러면 과감하게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소 제가 저번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80만 원은 무난하다. 상반기 안에. 그리고 에코프로 BM 역시 30만 원 돌파해서 5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지금 에코프로의 어찌 보면은 액면가 분할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고스미 이전 상장 그리고 앞서서 세 가지 이슈, 다섯 가지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음극재와 아까 말씀드렸죠. 전해질 분리막 사업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버티의 전구체 생산량 극대화.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를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에코프로를 또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숙제를 해야 될건 PBR. 지금 저 PR 너무 저평가받았다. 너무 저렴한 주가인데 이거를 빨리 극복해서 PBR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야지, 그래서 ETF 지수 추종에 편입이 돼야지.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예전 주가 70만 원대를 적정 주가는 제가 볼때 포스코홀딩스는 80만 원대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고 종목인데, 일단은 작년에 2차 전지 붐이 일었을 때 주도할 때 70만 원대 이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45, 5만 원 선만 한번더 돌파해주고, 돌파했죠? 엊그저께 돌파했는데, 어제 돌파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돌파하다가 다시 또 약간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 역시 일단은 45만 원선 한번 돌파하고, 그리고 적정 주가가 80만 원 선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리튬 가격 상승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는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 뭐예요? 바로 리튬 염호죠. 그리고 리튬 광산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튬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포스코홀딩스 주가도 그 리튬 가격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상행성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혹여나 지금 눌림목 구간이 그려지면서 주가가 잠깐 빠진다고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역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 머리가 좀 많이 망가졌는데 좀 보기 흉해도 양해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여기 울산이죠?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멋진 우리 울산함 앞에서 도움 드렸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2차전지 또 주도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차전지 우리 가족 식구 여러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도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는 또 더 멋진 현장에서 어디로 갈까? 다음엔 산 했고 바다 했고 아무튼 다음에는 더 멋진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